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30년 전 사람들은 왜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로 당시 주식 투자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1억이 804억이 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이지성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보다 돈을 100배 더 많이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다. 타임머신을 탄다. 시간은 1970년, 장소는 강남으로 설정한다. 1970년 강남에 도착한다. 최대한 땅을 산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실제로 강남 부동산의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음마 아파트는 지난 40년 동안 96배 상승했다. 역시 부자가 되려면 강남 부동산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가. 속단은 이르다. 같은 기간 강남 음마 아파트보다 8배 이상 오른 것이 있다. 삼성전자 주식이다.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돌아가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 1억은 현재 얼마로 불어나 있을까? 약 804억 원이 돼 있을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음마 아파트가 96배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무려 804배 올랐다. 음마 아파트를 1억 주고 샀다면 그 1억이 현재 96억이 돼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면 지금 당신의 자산은 8,040억. 아니, 배당금과 배당금 재투자까지 생각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량주식. 그 중에서도 1등 주식의 힘이다. 평범한 일반인이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사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 한 주에 7만원에서 8만원이기 때문이다. 10주를 사도 70만원에서 80만원이면 되고 100주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살 수 있다. 자동차 한 대를 사는 비용을 2천만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돈을 삼성전자에 집어넣고 30년을 기다린다고 해보자. 그 사이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30년 후 당신의 자산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주식이 기본 100배는 올라 있을 테니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은 20억 원이 돼 있을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삼성전자의 배당률은 3%대인데 이 배당금을 계속 넣는다면 당신은 2천만 원으로 30년 뒤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얻을 수 있다. 그저 30년만 삼성전자를 사랑하면 누구나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나 가정이 아닌 공식이다. 누군가는 이런 말이 사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1등 주식이 대단하다고 해도 2천만 원을 넣고 30년을 기다리면 20억 원이 된다고? 그게 말이 돼? 이건 거짓말이야.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를 놓고 생각해보자. 30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으면 현재 804억 원의 가치가 된다. 물론 앞으로 30년 뒤 삼성전자가 또다시 804배 상승할까란 부분에 대해서는 나 역시 부정적이다. 하지만 기본 100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은 어떨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은 30년 뒤 지금보다 최소 10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이것은 나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워런 버핏을 비롯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구글, 애플 같은 우량 주식을 사서 30년 동안 묻어두고 자식에게 물려줘라. 그럼 30년 뒤 당신의 아이는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버핏과 그의 친구들이다.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처럼 1등 주식 곱하기 30년은 100배 수익을 우리 뇌에 새겨 넣어야 한다. 그럼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30년 전 사람들은 왜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로 당시 주식 투자가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대중화되었고 그때 삼성전자는 1970년대에 비해 몇십 배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초반 무렵에도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하지 않았다. 왜일까? 간단하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한 탐욕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을 조금 샀던 사람도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매도하고 말았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가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삼성전자 주식이 앞으로 이만큼 오를 테니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라고 알려줘도 당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사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왜냐면 1970년대의 삼성전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조악한 전자 손목시계나 만드는 동아시아 3류 기업이었다. 세탁기 뚜껑이 맞지 않아 서비스 직원을 부르며 새 뚜껑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라 칼로 뚜껑 가장자리를 긁고 사포질하던 기업이었다. 국내에서는 나름 1등 기업이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결코 아니었다. 삼성전자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1993년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하면서부터다. 1등 기업을 미리 알아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세계적인 1등 기업인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다뤘던 많은 책들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이지성 저자님의 미래의 부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